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소서.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아플 생명하셔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종사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오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우주 예수 주의 성령이 내게 내려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2절 다시 한번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아 절망 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이었네. 불매 맺혔네. 아름다우신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이었네. 열매를 전해 아름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발걸음은 향에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이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이 생명 바라보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 이 세상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한 그 무한 창조
생명으로 인도하 그 길은 참고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죄질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그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다시 이 세상의 만사 큰 눈으로 들어 넓은 길로 앉지 않고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멋된 부귀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다시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대국도 힘입어 주저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어쩌면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나보다 무엇을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사람이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쪼그라지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를 키우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내 이상대로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이 자녀에 대해서 순간순간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간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내가 누구 어떤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부심, 어떤 자긍감, 어떤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창세전에 예수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장차 저 천국에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기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 비록 환경은 찌들대로 찌들어져서 찢겨질 듯 찢겨져 버린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 자리에 육신은 병이 들어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병을 늘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고통 가운데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그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택한 사람이며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세상 권력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 이 사람들은 당당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이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개정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세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됩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늘 긍정적인 사고. 남한테 내가 비록 이 땅에 없이 살아도 기죽지 않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 당당하게 살아간 사람,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숨을 한 번씩 쉬는 것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런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십시오. 환자가 중환자가 누워있을 때 숨 한 번 들이키고 내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능력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숨을 쉬게 하는 것도 그분의 주관에 그분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주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는 분명 불안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한치 앞도 모르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의 그 앞길에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냐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의 말은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 이것이 하나로 묶으면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이겼다. 오늘 여기서 환난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환난이 끝없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은혜에 무슨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 환난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우리 주님 대장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니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환난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합니다. 나에게는 자긍심 자존심이 있는데 내게는 이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난 하렴 자녀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칠전팔계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게 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네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주세요. 한국교회를 붙잡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의 가정을 강한 팔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자, 우리 인사합니다. 기죽을 일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와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를 향해서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들 가운데 영적은 누굴 말합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두루 삼킬 자들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 같은 사단 마귀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전성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얍복나룻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사람, 그 이름은 이스라엘 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열두 아들이 바로 열두 지파가 됩니다. 열두 지파를 통해서 성경 역사는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70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기근이 닥치고 또 닥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봐도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기근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없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그 당시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왕 앞에 야곱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을 합니다.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7장 10절에 또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굽의 문화를 보게 되고 그 당시 정서가 어떤 정서냐면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신격화된 이 바로 앞에 사람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전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고개를 쳐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나이가 백세가 된 이미 이 사람은 대단히 초라한 노인입니다. 사막에서 살아온 그런 평생 거기서 살다 보니 목욕 한번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옷차림은 남루한 옷차림입니다. 거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 앞에 선 야곱은 왜 거기 와 있을까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70명 가족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로왕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 쫓겨버릴 수 있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이 야곱이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앞에 서서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 같은 존재를 이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나 비록 당신한테 세상 환경이 어려워서 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 권력이 있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지고 있고 세상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런 권력을 가진 당신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당신이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난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상 섬기는 바로는 야곱을 축복 못합니다. 한 가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섬기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아무리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얻어먹고 살고 얹혀 지내려고 왔지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말고 초라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위대한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이름이 지금 국가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 77세에 역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소년 17세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바로 바로왕 다음 서열을 하는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12대장이란 말은 바로 왕의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동침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은 젊은 혈기의 청년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굽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하는 말이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감옥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요셉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를 만듭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나 비록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나는 당신 앞에 나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지만 나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사람, 오늘 소개했던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 전체에서 위대하게 서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분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다윗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단창의 명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이 골리앗은 적사해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육척 거인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 폈을 때에 15살에서 17살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나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주눅들 수 있습니다. 무서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어떤 것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밀고 가세요. 무엇을 밀고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민족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다윗처럼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여 골리앗 같은 문제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은 다윗은 어떤 환경이라도 이 사람들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 앞에 우린 비위를 맞추려고 했고 때론 좀 더 가진 사람에게 나는 잘 보이려고 했고 어쩌면 비굴하게 치사한 이런 모습으로 우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숭배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한계같이 도지사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집어던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왕 앞에도 기죽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지 아십니까?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건져냅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더욱 높여버립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동시대 인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사람 사자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찢겨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섬기는 잡신한테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다니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들어갑니다. 천사가 뛰어 들어가서 사자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나왔을 때 성경 강좌입니다. 다리오 왕과 고리스 왕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오늘 1년에 이 사람들 시대별로 보게 되면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윈, 그리고 이 사람들 사단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 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라도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아무리 나를 갖다가 흔들어대도 나는 오로지 예수 외에는 내게는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여, 우리 이 나라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축복하는 나라, 가장 형통한 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한 곳만 정복을 못했습니다.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거인들이 있는 지역을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 했습니다.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5세 된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무도 겁나서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이 헤브론 산지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나한테 주세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은 도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들으세요.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갈라주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왕상 8장 9절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 두 돌판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약에는 이 돌판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게 구약에 주셨던 돌판 같은 한 가지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제는 돌리에 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의 신비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성경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으니 오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오늘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하는데 내 앞에 하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갈라져 버립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반드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요단강 같은 하나님 전역길이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 민족 앞에 주여 요단강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최초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순교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베드로, 다음 차례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날이 새면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옥에 있던 야고보가 끌려나가서 죽었는데 이젠 베드로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불안할 텐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더니,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코를 골고 깊이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잠을 잘까요? 그것도 설잠이 아닌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날이 새면 사형 집행 당할 그런 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깊이 잠자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어쩌면 이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를 노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또 나를 건드린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이 사람이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여러분 생활이 감옥 같은 생활이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머리는 좋은데 실력은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내게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셔서 반드시 그 재능대로 귀하게 서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담대하셨던 분, 가장 위대하신 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아다가 재판장으로 끌고 갈 때 말없이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침묵해버립니다. 여기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채찍을 때리며 맞으셨습니다. 침을 뱉어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먹으로 때려도 우리 주님 당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얼마나 당당하시냐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와 죄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못 박히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순으로는 모든 일련의 성경이 오늘 소개했던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이 늘 그들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어려운 일 만나도 기죽지 말고 어려운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우린 준비하고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사랑 손으로는 주님을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실패한 자리라면 다시 준비해서 오늘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묶인 것을 풀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